너무 많이 남겨 먹을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퀄리티 음식을 많이 파는 걸 목표로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다가 현재는 사람을 먹여 살리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일요양반점의 주방장 김대은이라고 합니다. 학생 때부터 창업이라는 생각은 하고는 있었는데 여의치가 않아서 이제 간호사를 한 5년 가까이 일을 했는데 자영업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간호사의 근무 형태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야간 전담이라는 게 있어요. 나이트라는 근무만 하는 거거든요. 그럼 나이트 근무를 12시간을 근무하고 퇴근을 중국집으로 하는 거예요. 중국집 출근해서 뭐 양파 까고 이런 잡일 허드렛 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한 2시간 자고 또 나이트반 출근하고 그거를 한 6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하고 있던 와중에 청년몰이 오픈한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 이건 기회가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청년몰에 지원해서 현재 청년몰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본으로 팔고 있는 짜장, 짬뽕 이외에도 백짬뽕, 비빔 짬짜면 등과 같은 메뉴를 제 대표 메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눈에 띄는 성과는 둘이서 일하다가 셋이서 일하고 있다는 거고요. 매출적인 부분에서 그렇고 제가 준비하는 재료의 양부터도 처음과는 다르게 네, 많이 준비하고 있는 걸 봐서는 눈에 보이는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저희가 이제 전산상으로 봤을 때 재방문율이 한 78% 정도 높게 나오는 걸 봐서는 단골 손님도 많이 잡았고 신규 고객분들도 저희가 좀 다소 잡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음식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요즘은 굉장히 가성비가 중요하거든요. 저는 싼 음식과 가성비가 없는 음식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싼 음식은 퀄리티로 봤을 때나 가격을 봤을 때나 음식을 딱 봤을 때 저렴한 음식이다라고나 생각이 드는데 가성비 있는 음식이라는 거 보면은 보통 좋은 재료를 쓴다든지 눈을 보여준 비주얼 쪽에서 내가 지불하는 값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 된다라고 느꼈을 때 가성비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그냥 싼 음식 팔고 싶으면은 저렴한 재료 그냥 아무거나 싸다가 막 양 늘려가지고 팔면은 저도 충분히 가능하나 요리를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그냥 싸기만 하는 음식이 아니고 퀄리티는 보장되면서 돈을 지불하는 손님이 내가 지불한 돈과 같은 동등한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음식을 내야 된다. 일단 철학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은 음식하는 사람이면은 조금 자기 고집을 조금 내려놔야 돼요. 진짜 자존심을 좀 내려놓고 누군가 와서 네 음식이 짜다 싱겁다 얘기를 하면 일단 귀로 들고 반복적인 컴플레인은 문제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바로바로 고쳐줘야 되는 거 있고 음식에 재료를 아끼지 않는 이유는 일단 음식을 입으로 들어가기 전에 눈으로 먼저 먹거든요. 눈으로 먼저 먹는데 음식을 이렇게 풍성하게 쌓여 있을 때 먹음직스럽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짬뽕도 보면 중국집에서 짬뽕을 풀 때 그냥 푸는 게 아니고 가운데에서 탑처럼 쌓아라 그래요. 내가 짬뽕에 세국자를 떠도 그냥 펼쳐놓듯이 뜨면 그냥 짬뽕인데 이거를 산더미처럼 중앙에만 이렇게 세국자를 뜨면 산더미처럼 짬뽕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눈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푸짐해 보여요. 똑같은 짬뽕을 팠는데도. 그러니까 이런 시각적인 것에서도 만족을 줄 수 있고 고비는 처음부터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집 하면 이제 대표 메뉴가 짜장, 짬뽕, 탕수육 이렇게 세 가지가 될 건데 짬뽕이 처음에 창업 전에 연습했던 맛이 창업 후에 갑자기 맛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 나갈 땐 괜찮았는데 중간에 재료를 한번 바꿨었는데 갑자기 맛이 이상해져가지고 그 맛 잡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는 손님상에 못 내놓겠다 싶어가지고 일단은 빨간 짬뽕을 중지시키고 백짬뽕이라는 메뉴를 임시로 일단은 짬뽕이 개발되기 전까지 이렇게 좀 고비를 넘긴 게 있어요. 저희 일요양반점의 대표 메뉴는 처음에는 이제 탕수육으로 시작했고 일단은 제가 튀김 요리를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장사하기 전에도 집에서 뭐 손님들이 오시거나 가족분들 대접할 때 뭐 탕수육, 깐추새우, 멘보샤 같이 이렇게 튀김 요리들을 주로 많이 했거든요. 이게 반응도 좋았고 밖에 나가서 사먹는 것보다 훨씬 좋은 퀄리티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탕수육에 처음에 장사를 시작했을 때 거기 힘을 좀 많이 줬고요. 그리고 현재까지도 네, 탕수육이 짜장, 짬뽕 매출보다 더 많이 나올 만큼 탕수육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고 포장이나 배달도 탕수육만 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집은 대부분의 탕수육은 이제 튀기기 전에 이제 사전 밑간을 하고 반죽물을 입히는 형식인데 고기에다가 염질을 하거든요. 이제 오늘 팔 고기를 미리 손질해서 염질을 해놓고 다음날에 이제 반죽 입혀서 튀기는 형식으로 저희는 다른 집과의 그런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소스에도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저희도 이제 뭐 레몬이나 생강 같은 향이 좀 좋은 제대로 넣고 좀 숙성을 시켜가지고 다음날 소스로 만드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탕수육을 저희가 이제 판매하려고 했을 때 나온 소스는 생각보다 좀 시고 막 이런 탕수육뿐만 아니라 다른 음식들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조금 간이 언밸런스한 게 있었는데 탕수육 같은 경우는 너무 시다 너무 달다 막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 시행착오를 일주 보름 정도 계속 이렇게 많이 나가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자주 반복적으로 굽히면서 좀 빠르게 수정되고 그래서 소스가 좀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도 한몫했던 것 같아요. 청년물에 입점하면 장점이 지출을 내역 같은 거 계산하다 보면 이제 고정비에 대한 게 빠질 수가 없는데 고정비에서 이제 월세에 대한 부담이 좀 적다는 거 그리고 내가 로드샵이나 이런 개인 가게를 차렸을 때는 홀에서 사용하는 전기까지 내가 내 지불을 해야 되는데 여기 공용 전기를 사용하는 거 히터라든지 전기 이런 거의 부분에서는 시에서 조금 일부 내주는 것 때문에 확실히 고정비에 대한 지출이 줄어드니까 저희가 음식을 좀 적게 팔아도 좀 저렴하게 팔아도 다른 데서 파는 것과 같은 매출이라든지 매상이 나오는 것 때문에 그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처음에 오픈했을 때 여기서 주는 혜택들은 제가 밖에서 나가서 이 가게를 오픈했을 때 누릴 수 없는 혜택이거든요. 월세를 지원해 준다든가 홍보를 해 준다든가 이런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아마 분명히 밖에 나갔다면은 지금처럼 성공하지 못하고 아마 밖에서 차린 거를 후회했을 수도 있는 상황이 그래도 그나마 청년몰에 들어와가지고 처음에 이제 많은 지원을 받고 지금까지 성장해가지고 더 큰 꿈을 꿀 수 있는 게 청년몰에 들어온 장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뒤에 있는 청년몰이라는 부제는 신경 쓰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것 때문에 청년몰을 쉽게 들어왔다가 빠르게 포기하고 가시는 분들도 많고 어떻게 보면 게으름의 원천이 되더라고요. 그게 장점이면서 단점으로 양날의 검처럼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12월이면 제가 이제 2년 계약이 만료가 되거든요. 나가서 자신의 뭐 개인숍을 차리든지 고민은 하는 상황인데 아직 쌓아야 되는 경험도 더 필요하고 개발되어지는 메뉴도 많아가지고 아직 청년몰에 조금 더 체류하면서 좀 저를 더 갈고 닦아서 기반을 튼튼히 한 상태에서 낚으면은 제가 더 자신 있는 요리들을 더 손님들에게 선보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